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좀 첨삭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덱 중에 이게 지금 뭘로 이어지냐면은 슬슬 영작 숙제 쪽으로 이어주려고 해요. 아이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형식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요 형식 또 있네. 22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만든 카드들 중에 무결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뭐좀 이상한 카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가져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작 숙제 템플릿, 영작표 이거 이건가요? 이거긴 한데 새로 만든 게 있잖아, 내가. 아마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마지막에 뽑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도 엑셀 파일? 요게 엑셀 파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영작 숙제를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 2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이거 사용법은 수업에서 다룰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5형식에 맞춰서 하거나, 4형식에 맞춰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 형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얘네들 좀 제가 좀 봐야 돼요. 뭘 어떻게 만들었을 때 학생이 제대로 이걸 해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볼게요. 틀린 것들도 있더라고요. 5형식, 2형식부터 볼 건데 2형식이 아닌데 2형식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보자. Remain 맞고, Keep 맞고, Stay 맞고, Hold 맞아요. She remained calm. He kept silent. They stayed strong. The rule holds true. Okay. 이거 약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판단 동사 seem. She seems happy. He appears. 이거 to be tired. 이거 appear 잠깐만. 이 형식 appear. 이거 예문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가 더 낫겠다. 바로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는 저는 익숙치 않고 아마 레오 학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벨라 학생이나.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to be를 쓸것 같아요. He appears to be tired. 이게 더 나아 보여요. 저한텐 적어도. It turns out to be.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to be를 쓰는 게더 어울린단 말이에요. To be true. 이런 식으로. To be tired. 다음은 the theory proved correct.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건 수동태로도 많이 쓸 거야 아마. The theory was proven correct.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It looks beautiful. It smells delicious. The soup tastes good. It sounds great. The fabric feels soft.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런 애들만. She's a teacher. He became a doctor. 아주 좋은 예문들 나왔고, she got tired. He went mad. 그는 미쳤다가 아니라 이거는 화났다 정도로 만들고 싶고,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이거 빼고 다른 건 어떤지 하겠습니다. The milk went sour. 이것도 맞아요. 이게 고가 뭐가 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2형식 동사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4형식 동사 봅시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Show, he sent her letter. She offered him the job. He showed them the photos. I gave her a gift. 다 돼요. He ordered her a meal. 이거가 되긴 해요. 돼. 돼. She called him a genius. 잠깐만. 이게 왜 사형식에 있어? 저게 되긴 하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는 안 하고, 택시를 불러줬다면 콜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5형식이지. 어딨어? 뭐야? 아, 답변이 있구나. 그래, 이거. 택시를 불러줬다는 되지.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는 그건 5형식이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택시를 불러줬다 정도, 그 정도는 돼.
이게 틀린 문장이야. 틀림. 이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e called him a cab. 캡 저게 맞나 근데? 맞네. 그녀는 그에게 택시를 불러줬다. 이건 돼요. 그 다음에 they elected him president. 잠깐만. 뽑아주다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아니지. 힘이랑 보어랑 이렇게 되잖아. 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잠깐만. 사용식이 elect가 돼? 형식이잖아. 사용식이 아니지, 일렉트는.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네, 여기 분명히. 일렉트는 사용식이 아니에요. 오형식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어, 근데 얘가? 뽑아주다. 아니지, 이건 오형식이지. 이것도 틀림. 지울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They named her Jane. 이것도 오형식이지. 틀린 게좀 있네. 잠깐, 그럼 오형식은 안 들어갔어요? want. 참고하다. 뭐뭐 해주다. 인데, 이거는 되겠죠. 얘는 되겠지. 얘가 이거랑 안 맞잖아. 명사, 명사인데. 그러니까 얘는 감목, 직목으로 맞아요. 이건 사형식이 맞아, 이렇게는. 근데, charge, 이걸 이렇게 쓸것 같진 않은데. 되겠네, 되기야. 그 다음. She paid him the money. 이건 되고 임명해주다. They appointed her as manager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상하지. 이것도 틀림. 얘도 아니야. 얘도 빼야 돼. 빼야 될게좀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tell. He told her the truth. Her the truth. 되죠? 이건 돼. Wish. 원하다. I wish you success라고 돼 있는데. 되죠. 되죠. 기원해주다가 되면 가능하고. 렌팀을, 뭐 이것도 되고. He made her a cak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형식이었으면은 의미가 달라졌지. 누구를 케이크로 만들어 버리다 하면은 그건 오형식인데. 무튼, 요거는 맞고 그러면은. Facts. She faxed him the document 되고. He taught them English 되고. They built her a house 되고. He passed her the salt 되고. They granted him a scholarship 되고, she awarded him a medal 되고, he secured them a medal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오형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야 돼요. 이것만 따로 뺄수 있나? 이렇게. 이거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넣고 일단 이따 어떻게 쓸지 생각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겹치는 거 있잖아. call, elect, name인데 call 없죠. elect도 없고 name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얘도 있잖아. 매니저로 임명했다. 얘도 빼. 일단 오형식에 넘겨놓고 이따가 좀 볼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맞춰줬는데, 빼야 될 것들이 저렇게 있는데 좀 아쉽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내가 뺄수 있지? 나머지 오형식도 볼게요. 지금 뭐가 다르게 들어간 게 있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I want him to study. 맞고. She expected, expect him to win. They allow us to enter. He asked me to help. She told him to go. I advised her to wait. I saw her leave. Leaving도 되고, 여기에. He felt the ground shake. 되고, they heard him sing. She had him clean the room. They made her cry. Made her cry. Let him go. Help me solve the problem. 되고요. 이거 to도 되고, to 부정사도. 그럼, 네, 지금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다 있네. 사역동사 3개. 그 다음에. 준사역 중에 get은 없네. get은 뒤에 나오겠지, 그럼. make가 여기 나오고, the news made him happy. 근데 왜 위에랑 겹쳐? 아,
형용사라서, 그치? She kept the room clean. I left the door open.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They consider it important. I got him disappointed. 다 되고요. 됐어. 그러면은 된 거고. 됐어요. 이만큼은 무결하다. 근데 얘네들 네 개는 지금 애매하니까 굳이 여기서 넣어줘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대로 해줄까? 이거는 괜히 가져왔네. 이거 이렇게 하면 사형식 맞는데. 그냥 뺄게요.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이들 숙제에서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네 개를 빼야 돼요. 그것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처리를 한 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제에서 내가 지워줄 수는 없는 일이라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좀 연구를 해야겠다. 오케이. 이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작 숙제 안내하기. 형식별 영작 숙제 안내하고 모니터링 하기. 이거는 아마도 내일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잠깐. 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고,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